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보세요. 아,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저기 직선해방정식 이어서 할 건데 여기 단원이 그 중단원으로 조금 바뀌어요. 거기 잘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사실 요거 하기 전에 그냥 2-7번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x값 관계없이 요거 공통수학 1에서 세 글자 뭐 있을까? 분모자? 아니 공통수학 1에 분모자가 왜 나와? 왜 마라탕이야 갑자기? 자, 항등식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 배우고 있지, 맞아? 좌표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그냥 그래프로 적당히 그려지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점 하나 딱 잡아봐. 예를 들어서 1,2라고 할게. 그럼 요 1,2는 이거를 지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요거 괜찮니? 1,2는 요거를 지나는 점이다. 괜찮지? 왜 괜찮을까? 얘를 대입시켰을 때, 연산을 했을 때 등식이 뭐하니까? 성립하니까. 그러면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써? 좌표로 쓰지. 그 좌표는 x, y 순서쌍인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지나는 점은 좌표로 표현이 되고 요 좌표는 곧 x, y 순서쌍이지. 요 순서쌍을 뭐 해주면?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여기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뭐를? x, y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m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요거는? m에 대한 항등식. m값 관계없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m값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럼 m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요식 자체를 m 더하기 요거는 0 꼴로 바꿨을 때 여기랑 여기가 뭐 해야 될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네. 왜? 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x, y 순서쌍 구하라는 거 맞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저걸 m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m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맞아? 그럼 m에 곱해져 있는 걸 하나씩 끌어내볼게. 첫 번째 m에는 뭐랑 뭐가 곱해져 있어? EX. EX가 곱해져 있지. EX. 다음 3Y. 3Y가 곱해져 있지. 다음 1. 1이야. 그 다음에 뭐를 곱해준다고? M. 1이 말고 M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그냥 X니? 몇 X야? 4X야. 맞아? 4X예요. 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뭐 저기 그 아니야. 안 괜찮아. 4X. 다음 몇 Y? 3Y. 5Y. 안 괜찮아. 대답할 거면 똑바로 해. 3. 그렇지, 3. 은 뭐? 0. 0. 여기에서 M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얘가 뭐? 0. 0. 얘가 0. 그러면
그러면 뭐야? 연립방정식 되는 거 맞아? 그거 풀어주면 x, y 뭐가 나와? 순서쌍이 나와. 그 x, y 순서쌍이 항상 지나는 점 아니니? 맞아? 그 x, y 순서쌍이 뭐를? 이 식을 m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여기 한 번만 보세요. 자, 어떤 지나는 점은 좌표로 표시되지. 그 좌표라는 거는 x, y 순서쌍이고 그 x, y 순서쌍을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걸 대입시켰을 때 이거를 뭐에 대한 항등식으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는 무슨 값을 구하라고? x, y 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알겠지? 항상 지나는 점, 다시 좌표, x, y 순서쌍.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 앞에 뭐야? m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여기까지 괜찮니? 정리해 주세요. 윤혁이 이해됐니? 네. 왜? 왜 웃어? 저 그 삼각김밥 언제까지 먹을 거야? 아니 어떻게 먹어요? 아. 저 미니를 말했어요. 뭐라고? 미니를 말했어요. 그렇게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거 정리해 주세요. 비닐을 버렸어요. 비닐을 버렸다고? 네. 아, 그 비닐을? 네. 그냥 그 입에다 물고 있어 그냥. 뭐 물고 있어? 떨어지잖아요. 아. 약간 이거 네 이거 맞아. 인정인겨. 선생님 약간 더 그 약간 급정색 하시는 게 습관이. 그러면 그러면 급정색하지. 너네가 급하게 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잖아. 뭔가 시동을 걸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이거 시동 안 걸고 시동 거는데. 아, 너 뭐 그 다리 꼬고 앉아서 감자칩 먹고 있어. 아, 여기가 무슨 스터디 카페를 뭐 저기 뭐야? 그 뭐야? 키즈 카페야? 얘들아, 이거 정리 지금 정리해 주고 답까지 내 주세요. 알겠지? 아, 밥 내야 돼요. 당연하지. 밥이 나왔니, 시우야? 아, 그래. 잘했어. 아, 잘했어. 너무 잘해. 앉은 게 어? 저 밥 나왔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한 거 얘들아, 여기에다가 이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10분 같은 소리하고 접어졌어 진짜.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진짜 너네 저기 뭐냐 블랙박스 까본다 진짜로. 너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본다는 소리예요. 봐봐. 어디야? 이거 2-7의 1번 문제예요. 뭐야? 아, 너는 뭐냐? 네? 아니 문제도 나 펴놨구나. 네. 그리고 저 뭐야? 어딨어? 여기요. 그걸 왜 거기다 적고 앉아있어? 개백난다. 아, 그냥 저기 민트 색깔 노트. 아, 민트 색깔 노트 아니어도 괜찮아. 아, 민트 색깔 노트 비싸요. 아, 그래? 아, 네. 개백문도 비싸. 개백문은 이제 많이 남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개백문이지. 봐봐. 숙제 노트가 가성비가 높아. 조용히 해봐. 어디 있어? 아, 거기 있구나. 자, 얘들아, 저기 봐봐. 얘들아, 봐봐. 일단은 연산 좀 해볼게.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몇 곱할까? 2 곱해주면 4. x 플러스 6 y 더하기 2는 0. 요건 그대로 4 x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지. 두 개 어떻게 해줘? y
빼줘요. 그러면 y 는 몇 차? 1. y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1을 뭐 한다고? 항상 지난다고 알겠지? 아, 항상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m 값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요거라고 알겠지? 아, 그게 그거구나. 선생님. 어? 어, 그렇게 할 거야. 이다시 좀 이따가 수업 끝나기 10분 전쯤에 다시 제대로 안내를 해줄게요. 아니, 안내를 해봤... 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이거 뭘까? 정체가 어떤 도형일까? 삼각형. 직선이야. 뭐라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기죽지 마. 직선 여러 개 보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한 거지? 아, 괜찮아. 아, 아, 근데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만했다.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세 개니까 삼각형. 이거 직선이지. 형 봐봐. 수빈아, 이거 뭘까? 삼등식. 이거 뭘까? 0. 직선이야, 얘도. 요것도 뭘까? 뭐라고 있으니까 직선. 직선. 아, 그러네. 오, 똑똑하네. 아, 그 정도 지능이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아까 너희들 이거 두 개 연립했지? 그래서 x좌표, y좌표 찾았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해석할 수 있어? 아까 그 답이 뭐였지? 마이너스 2, 1이었나? 네. 요거를 뭐로 해석할 수 있을까? 두 직선의 무슨 점? 교점. 그렇지, 그렇지. 교점이에요. 알겠지? 와.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선을 요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 자, 여기 일단은 지워놓고. 기다려봐. 지금 이 중요한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그럼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있어.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직선의 방정식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는 0 하고 a2x 더하기 b1y 더하기 C2. 아, 뭐야, B2예요. 미안해, B2, B2. 아, 진짜. 아, 삼각김.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나보다 재밌나?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뭐가 나올까? 기울기가 교점. 교점이 나와.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나온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니? 네. 그 교점이 예를 들어서 P,Q라고 할게. 이거 괜찮아? 여기에서 자, 어떤 실수 M을 등장시킬 거야? 자, M에다가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더하기 A2X 더하기. 일단 기다려봐.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자, 요거랑 요거 둘 다 0으로 만드는 XY 순서쌍이 몇 콤마 몇일까? P, Q. 그러니까 얘랑 얘를 0으로 만드는 XY 순서쌍. 자, 교점이니까 여기에다가 P, Q, 여기에다가 P, Q. 둘 다 집어 넣었을 때 성립하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이 되려면 P, Q 집어 넣으면 되고 얘도 0으로 만들려면 P, Q 집어 넣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걸까? P, Q. 그렇지. 얘도 항상 P, Q를 지난다. 알겠지? 자,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소중하게 안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실수 M을 곱해주고 그냥 하나를 생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또한 어디를 지난다고? P,Q를 지난다고 알겠지? P,Q, 나 종료 때문에 종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갔다 오세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요거 계백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 계백문 꺼내서 아까 그 필기하던 부분 있잖아. 아, 안 돼. 거기 이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알겠지? 딴데 나고 있었는데. 어, 나 얼굴 시키겠네. 대글 해줄게. 민혁아, 앞을 안녕하세요. 민혁아, 잘하자. 네. 할 수 있잖아?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사줘. 아, 아, 진짜 개망했네, 진짜.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네, 저 수업 시간 열심히 했다고 하시고요. 저는 언제든지 열심히 했다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저요? 아, 제가 임경무 선생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아, 공동수학 2가 엄청 어려워요. 아, 인정. 그치? 교장 그치? 교장쌤이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아, 진짜? 교장쌤도 인정하고 아닙니다.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저기 뭐야 어디 중학교 언준가 거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신 줄 알았네. 정쌤이 부모님들한테 전화할 때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땡땡이가 오늘 주말 테스트를 조금 못 보기는 했는데 제가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해는 됐지? 이거 문제에서 연결된 거 알겠지? 보통은 개념 먼저 설명하고 문제 설명하잖아. 예. 맞아? 네. 근데 이거는 문제 먼저 보고 개념 봤어요. 알겠지? 문제 먼저 보고. 여기 네. 2-7의 첫 번째 문제는 해석할 때 무슨 식으로 해석한다고? 항등식.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알겠지? 네. 다음.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주석 때 볼까 봐 진짜로 뚫리는 거 어떡하지? 나 조용해 봐. 아, 깜짝 놀랐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재밌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자,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 2-7의 두 번째 문제.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2-7의 두 번째 문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정석책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 2-7의 두 번째 문제 보면 두 직선 2의 x 뭐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 1 플러스 뭐 아니 는 0 그 다음에 x 뭐 마이너스
뭐? 2 1 이 둘의 무슨 점을 지난대? 교점을 지나고 몇 콤마 며칠 지난데 마이너스 2콤마 2를 지난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처음 드는 생각은 교점 구하고 이 두 점 연결시켜서 풀면 끝이지. 근데 봐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맞아? 다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냥 둘 중 하나에다가 m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m에 이 x 플러스 y 플러스 몇? 1 더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몇? 2는 0.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어디를 지나면 돼? 마이너스 2콤마 2를 지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m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m값을 찾아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지 우선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거대로 따지면 우선 이렇게 써줬을 때 교점을 지나는 게 끝이지. 연립방정식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입해서 뭐 구한다? m 구한다. 그러면 대입해볼게. 자 m에 마이너스 4지 플러스 2지 플러스 1이지 요거 연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지. m은 뭐야? 맞아? 맞아? 집어넣어서 그냥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m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정리만 해주면 끝이야. 알겠지? 연립방정식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알겠지? 네. 다음이 뭐야? 2-8번 볼게요. 이거 혹시 정리 안 해도 괜찮지? 네.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아니, 갑튜브 봐. 사진은 안 돼. 인터넷 매체는 저기 하지 말라니까.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 아니 무슨 네가 레카 유튜버도 아니고 레카 구독자 250명 Q&A 안 해요. 자, 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죠? 자, 그럼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이요? 28이에요 그 짱구는 몸물려에 나오는 짱구 엄마보다 한 살 어려요. 알겠지? 짱구 엄마 안 늙지 않아요? 짱구 엄마 여자친구가 그런데 아니야? 응? 여자친구는 비밀이에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22살 대가 22살 아니 대학생이에요. 22살 조용히 해. 아니야 지레짐작 하지 마세요. 20이에요? 대학생이면 그래서 최대 얼굴 못 봤어. 얼굴 안 보여주대. 얼굴을 왜 보여줘야 되는데? 예뻐요. 예뻐요. 예쁘니까 만나겠지. 쌤 귀여워서 고백했다는 거. 쌤이 고백한 거였어? 형 소설을 써라 그냥. 쌤이 그랬잖아요. 귀여워. 자, 직선의 방정식 이어서 할게. 그 2-8번 문제 보면 두 직선이 어디에서 만난대? 1사점. 1사부면 당연히 두 직선. 괜찮아. 안 읽었어요. 아, 괜찮아. 쌤, 너 휴지 좀. 자. 쌤? 어? 왜? 아니, 너 화장실 가. 아니, 괜찮아. 나 이거 그냥 학원에 있는 거 그냥. 아니지. 내가 사고 있어. 아니, 내가 그 정도
아니 이빨이 빠졌는데 화장실을 가 치과를 가야지 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좀 아 이빨 빠지면 왜 치과 가야 돼요? 그냥 똑바로 빠지면 돼요. 이빨 빠지면 왜 치과 가야 돼요? 아니 토하게 아니라 사이다를 얘들아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봐봐.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거는 뭐가 생기는 거야? 교점이 생기는 거야.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긴다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맞아? 네. 근데 얘는 애매하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내가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M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M에 X-2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되지.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어? Y-4는 M X 마이너스 2. 아 그러네. 안 보이구나. 아니 누가 거기 앉으래. 아니 세이 내가 언제. 그래서 봐봐. 용명을 뭐라고? Y는 이거지 맞아? 그럼 4만 이항시켜주면 Y-4는 M의 X-2지. 요거 직선해방 직선해방정식 구하는 거에서 자 몇 콤마 며칠 지나고 1,2 2콤마 4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 M 2분의 3 아니 씨 M, M, M 어 M 괜찮아 괜찮아 기죽 좀 아 그래 그래 아니 안 보이면 대답을 못 아 괜찮아 기죽 좀 괜찮아 안 보여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직선해방정식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요걸 보고 맞아? 그러면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여러 개. 굉장히 많겠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어. 그 다음 막대기가 기다란 게 하나가 있다고 칠게. 어? 경목쌤이 막대기 하나 줬는데 그거 어디 갔지? 경목쌤이 막대기 경목쌤 거북이 기와 다이차입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유품인데 이거 유품이라고? 아니 왜 유품이야? 아니 이게 너 그만 좀 하라고. 자 봐봐.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봐봐. 여기다 딱 대고 나서 요거 빙글빙글 돌리면 빙글빙글 돌리면 전부 다 요점을 지난 직선이지. 맞아? 회전목마가 아니라 그 프로펠러야 프로펠러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딱 꽂아놓고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만해. 알겠어. 아니 어 준이 어머님 준이가 갑자기 수업시간에 욕했어요. 니가요. 자 그래서 저희 아니야. 아 진짜 자 그래서 봐봐. 좀 조용히 좀 하고 나 좀 봐봐 좀 나 힘들어 죽겠어 진짜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릴 거거든. 아, 네. 그럼 기울기가 몇 차? 마이너스 2. 2지.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 2, 1, 4번 0,2를 지나지. 왜요? Y절편이잖아. 아.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긴 몇일까?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콤마 4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 아 그래 저기에 있겠지? 자 여기 2라고 잡고 4는 저기 위에 있겠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을 내가 만약에 이 딱으로 그어주면 교점이 어디에 생겨? 저기. 여기 생기지 맞아? 그러대 저기 생기대.
내가 만약에 직선을 이따구로 그어주면 교점이 어디 생겨? 여기. 이거 몇 사분면이라고 불러? 사사분면이지.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모여야 되지 않겠어? 그렇네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니 뭐야 이거는. 분필로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이렇게 되면 몇 사분면에서 생겨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기지 맞아? 그러면 그 경계선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맞지? 여기 축에서 만나는 거야? 축에서 만나는 거야? 축에서 만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봐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즉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노란색에서 여기 노란색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근데 M이 뭐야? 왜 웃어? M이 기울기지 맞아? 그럼 봐봐. 기울기의 최대값은 어딜까? 요쪽이지 않겠니? 딱 봐도 이게 기울어진 정도가 크지?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지? 네. 자, 네. 그러면 몇 콤마 며칠 집어넣어? 0콤마 1을 집어넣어. 그때가 뭐라고? 최소. 근데 사실 최소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를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기울기가? 커야 돼, 기울기가 커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를 지날 때보단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 대입해봐. 여기 시계에다가 대입해보세요. 0, 며칠 대입한다고? 2. 그러면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m 플러스 4 맞아? 그럼 m은 1. 1이지 맞아?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는 크다야. 그 다음에 언제? 여기가 살짝 최대가 되는 것 같지? 근데 최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얘보단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만나버리지 맞아? 그래서 몇 콤마 며칠 집어넣어? 1,0. 그렇지. 1콤마 0을 집어넣어주면 0, 은,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4. 그러면 m은? 줄여줘. 4. 맞아. M4야. 그렇지. 얘보다는 어때야 돼? 작다야. 아니, 작다죠. 아, 입이 꼬였어요. 아, 그렇지. 아, 괜찮아. 사탕 먹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결론. 1보다는 뭐하고? 1보다는 크고. 크고. 4보다는 작다지. 맞아? 자, 여기 봐봐. 노란색 선 두 개 보이니? 예. 지금 얘에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지. 맞아? 그럼 얘보단 기울기가 커야 되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얘보단 기울기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알겠지? 아 막대기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 이해 됐니 다들? 그래서 요거 알겠지? 알겠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웃지마. 아 근데 제가 제 신발 좀 신었어요.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네. 알겠죠? 이거 정 이해 됐니? 네. 그래서 교점을 직접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직접 안 구한 직접 안 구한다? 네. 알겠지? 네. 기울기 가지고 푼다? 그쵸. 원예 방정식 할 수 있겠지? 뭐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그러니까 나는 원예 방정식 당연히 할 수 있지. 유튜브를 보면 알겠어. 있지 않을까요? 알겠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지. 뭐 내가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뭐. 주환이
아니야 괜찮아. 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구 직감 간다고 좋대요. 어쩌라고? 음소거 모르는 건데.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두산 어때?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갑자기 이번엔 잘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 선생님 야구 어디 때가? 롯데 지역사나 야구 나 야구 안 봐. 쌤 축구 뭐야? 축구 안 봐. 하마팬 있는데 아니 하마팬 얘들이 아니 얘들아 얘들아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니? 이거 이해 안 된 친구 있냐 혹시? 너 안 됐지? 하나 몇십 년 만에 부산이 이기잖아. 몇십 년 만에 하나 둘 셋 야 넷 아 조용히 하라는 뜻이야. 아우 지운다. 아 잠깐만요 저 아래 아 진짜로 아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야. 키즈 카페 알바야 그냥. 아 진짜 이럴려 아니다. 괜찮아. 선생님 토요일에 다가오고 있어요. 와 오늘도 만났어. 아씨 뭐야. 근데 잠깐 만났어요. 잠깐 오더라. 그 자꾸 그 줄 끊어버린다. 무슨 줄이요? 생명 줄이요. 자 얘들아 우리 직선회방 정식 하면 직선회방 정식 하면서 그 나오는 게 있거든. 뭐냐면 점과 아 그렇지 직선 사이에 거리야.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점이 하나가 있어 거리즐 거리 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개백만 꺼내주세요. 와, 대박. 이 얘기를 내가 그 첫 타임에 그 1학년 친구들이 있거든? 걔네들이랑 똑같이 대답을 한다. 걔네도 도형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그래서, 자, 봐봐. 얘가 일단은 거리를 쟀는데,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수직으로 딱 그어서 이렇게 재야 되지 맞아? 맞아요. 얘가 그냥 갑자기 술 취해서 막 이 지랄로 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지? 아? 여기서 딱 하고 직선으로 재는데 그게 서로 수직해야 돼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볼게 얘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그 왜? 어 가. 그래서 정석책에 있는 정석책에 있는 그 예시를 한번 볼게. 피라는 점이 있고 얘가 1,-2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이거든? 그러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자, 먼저 직선이 적당히 이게 우하향하고 있지? 기울기 음수인 거 확인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요 직선이. 그리고 점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적당히 여기 있다고 칠게.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네. 괜찮아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딱 그어줘. 어? 그러면 직선 두 개가 어떻게 돼? 어디? 수직으로 만나지.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웨이크업! 아침이야.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에? 에? 개만했다. 어 뭐야? 저 배치나 것도 없잖아.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 보면 y는 몇 분의 몇? 마이너스 몇 분의 몇? 1분의 1. 이런다. 4분의 3 아니야? 네. 와. 그 다음에? 3. 플러스? 5. 5. 기울기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맞아? 요게 흰색 선의 기울기야. 요게 기울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와줘야 돼. 어? 기울기 알아. 지나는 점 알아. 1콤마 마이너스야. 그럼 요 파란색 선의 직선의 방정식은 대입? 그 공식 기억나니? 뭐요? 그 공식 기억나? y 플러스 2는 3분의 4에 x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야, 어떻게 하나를 못 맞출 수가 있지? 저게 뭐예요? 저게 공식이란다. 아니, 얘들아 봐봐.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x1, y1을 지날 때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 이거야. 기억나지? 배웠어요? 아, 난 세 번. 저 외워야겠다. 세 번이나 했어요? 세 번이나 얘기했어. 그때 포함해서 세 번 했어. 아 진짜요? 우리 그 일요일에 보강한 거는 아 찍지 마세요. 저기 그 컨텐츠 유출하지 마세요. 저기 구독 안 했다고? 윤호야? 머리 땡 알겠지? 윤호 구독 취소했다고? 아 이재영이 엄마 걸로 하지 말라고. 어 뭐라고? 이재영이 엄마 걸로. 아 그치. 아 그랬구나. 집 가서 구독 100번 누르신다. 100번 누르셨어. 취소잖아. 저걸 세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요거를 좀 정리해주면 y는 3분의 4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몇일까? 10. 아 요거 마이너스 2까지 넘겨준 거야. 저 땄어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네. 맞아?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 맞아? 맞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 X. 교점이라고 불러. 누구랑 누구의? B랑 교점의. 얘랑 얘의 교점이야. 자, 이게 흰색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3인.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 직선이야. 기울기가 3분의 4인. 알겠지? 예. 교점 구해주면 교점 구하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아, 그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자, 4콤마 2가 나온대. 맞아? 맞겠지 뭐. 4콤마 2를 둘 다 대입해보면 둘 다 성립하겠지 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P하고 교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루트에 1에서 4까지는 얼마나 차이나? 9. 3인데 제곱해서 9. 자, 내가 질문한 거를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알겠지? 네.
사실 1에서 3, 4까지는 얼마나 차이나? 3. 아우. 잘못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9야 제곱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얼마나 차이나? 16. 16이 아니라 미강아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차이날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얼마나 차이나? 4. 제곱해주면? 아, 제곱해주면 16. 이거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냥 5야, 알겠지?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딱 하는 플러스. 자, 그럼 봐봐. 자, 그럼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두 가지 이용해. 첫 번째는 자, 요 점에서 수직인 선을 그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기울기 곱이 몇? 마이너스 1. 그렇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해주고 두 번째 무슨 점? 교점. 뭐 해줘? 점과 점 사이 구해주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교점 구한다. 그 다음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끝. 알겠지? 방금 쇼츠각이었어요. 뭐? 아니야. 자,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 그냥 예시로 그냥 좀 알아두세요. 그 개백문에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지? 요거는 윤호야, 이해됐어? 선생님, 근데 2학년 2학기 거 그거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모르면 갑튜브에 2학년 2학기 거 아, 있구나. 아, 그거 보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편집해가지고 딱 잘라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쇼츠로 어떻게 해? 쇼츠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제 풀영상은 이제 그 댓글에 이제 풀영상 등록이라고 아니 고정 링크 고정 뭐가 해? 조용히 하고 읽었나 좀 정리해주세요. 뭐라고? 아, 책상이 더럽다고? 네.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아. 쉽게 해요. 아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조용히 좀 해. 말하지 마. 정리할 시간에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죄송합니다. 어. 아 좀. 아니 어떻게 가만히 그만. 재밌어요. 아니 1초로 한 지부터는. 나도 나는 저처럼 ADHD다. 미안해. 왜겠니? 다 됐어? 지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공식으로 만들면 좀 편하겠지? 공식으로 만들면 편하겠지?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직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주세요. 우선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아니 뭐 욕한 게 아니잖아. 그냥 왼쪽으로 하면 부르는 뜻인데. 아 그랬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여기를 x1, y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딱 수선 그려가지고 여기에 거리거든? 이거를 내가 D라고 할 거야. 그럼 요거 구하는 방법은 네. 자, 여기 교점의 좌표를 뭐라고 찾아줘? X. 그냥 X2,Y2라고 할게. 그럼 봐봐, X2,Y2는 어디 위에 점이야? AX 여기 위에 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자,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은 자, 이거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 빨간색 선의 기울기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기울기의 곱이 몇이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 맞아? 네. 그럼 요거에서 기울기는 뭐야? 요거 AX 넘겨주고 B로 나눠주면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A. A 맞지? 네. 여기 에다가 두 개의 기울기야. D. 기울기 D가 아니라 기울기.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다. 알겠지?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해서 결론 D는 루트에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X2랑 여기 있는 Y2를 제거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요거를 계산했을 때 답은 자, 요거는 그 뭐지? 연산하는 게 정석책에도 안 나와 있거든? 그냥 외워주세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루트 씌운 거에다가 절대값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번 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 자체가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정석책에도 이거 증명이 나와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외워서 그냥 써먹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서 써먹는 거야. 몰라.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여기 직선 있지? 점 있지? 자, 루트에 여기 점의 좌표가 x1, y1이지. 그 다음에 a하고 b는 뭐였어? 계수지, 맞아? 네. 자, 계수 제곱의 합이야. x의 계수 뭐야? 3. y의 계수는 4. 제곱 합이니까? 25지.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자, 1, 마이너스 1을 x, y에다 각각 대입해서 나온 값이지, 맞아? 여기 ax1, y, 아니 ax1, b, y1 보이니? 원래 있는 방정식에다가 x에다가 x1, y에다가 y1 대입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주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8. 마이너스 몇? 20.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5분의 요거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5. 뭐랑 같아? 아까 그 5랑 같아요. 알겠지? 어떻게 써? 아까 정리해놓은 거 교점 길이가 5였어. 알겠지 얘들아? 예. 그래서 공식은 책에 나와 있거든? 그냥 가져다가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아, 원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알겠지? 원의 방정식 끝? 아, 예, 다음 시간 할 거야. 같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